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빚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 그전처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현재도 지금도 공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범한 50대 주부 부동산 공매 이렇게 쉬웠어요. 저자 김동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평범한 50대 주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 평범하다는 게 사실 이미 책을 내셨고 네. 또 공매 투자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그런 순간 이미 평범하지 않게 되는데 네. 그 이제 이전에는 어떤 이제 삶을 사셨는지 조금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주부라고 하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제 밥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네네. 이제 뭐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고 나서 네. 주부의 평범한 생활을 했던 거라면 지금은 정말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그 부동산 공매에 대한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혼자만의 여행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입찰도 하고요. 낙찰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부동산 공매라는 그 새로운 그 시스템 속으로 제 저를 갖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삶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공매를 함으로써. 아,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어쩌다가 공매를 하게 됐을까? 계기는 네. 정말 정말 절실했죠. 네. 절실했던 네. 절실했던 부분이 너무 네. 컸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저도 평범한 주부였고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에서 셋을 키우다 보니까 평범한 주부의 삶에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금융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네. 그 지인이 그 지인 회사에 혹시 그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다 우리가 조금만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회사를 찾아가서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 네. 그래서 그래 지금 주판채 조그만 거 갖고 있으니까 조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보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렇게 맨 처음에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다가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 또박또박 한 달에 이렇게 그 이익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네네.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느낌이 이상해서 네. 남편한테 그랬죠. 저희는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조금 어렸으니까 조그만 작은 금액을 투자했어도 키우는 아이들 키우는데 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저는 항상 당부를 했어요. 네네. 만약에 회사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회수를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신랑이 이제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됐어서 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다 끌어다가 투자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도가 딱 나서 그 회사를 갔더니 이미 뭐 그때 자동차 관련 회사였는데 네. 뭐 차라도 하나라도 건지다 싶어서 달려갔는데 네. 그 수많은 차 딱딱지가 붙어 있고 그리고 집으로 갔더니 집에도 다 뭐 집기들도 다 압류 경매가 다 딱지가 붙어 있어서 정말로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빚더미 안게 됐고 그거를 갚아 나가면서 생활을 하고 아이들 생활비며 교육비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 갚는 데다가 다 써요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어느 순간에 아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겠다. 나중에 잘못되면 진짜 50대 60대 가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찾았죠. 어떤 걸요? 어떤 걸 찾았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빚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전처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제가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운영을 해봤고 네.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사업도 해봤고 그리고 옷가게도 해보고 액세서리 가게도 해보고 정말 문을 많이 두드렸어요. 네. 정말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분명히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문을 너무 많이 두드렸는데도 답이 안 오니까 네.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계속 걱정만 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뭐 이렇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유튜브 속에서 네. 경매로
빌라 두 채를 받아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 이거다라는 생각이 딱 스쳤어요. 네네네. 정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그러면 이게 정말이라면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만 갖고도 월세를 받 두 개를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화를 해보고 된다는 거 그 하나에 정말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가 정말 통장이 항상 0원이니까 1,000만 원을 모으면 나도 뭔가에 도전할 수 있겠다. 이 경매라는 곳에서 나도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보통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그 돈은 다 빚 갚고 생활하고 뭐 남편도 있었지만 이 빚을 하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갚아나가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항상 부족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녁에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그 전봇대에 이렇게 전단지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간 작업하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무슨 뭐 제조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또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바로 출근을 하자 해서 바로 낮에는 원래 하던 일을 하고 밤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1,000만 원을 이때 딱 모아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고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말로 그 밤에 벌었던 돈은 거기에 넣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만들이라 해서 딱 1년짜리 정말 적금을 들어서 1,000만 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1,000만 원을 들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로 제가 밤에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휴대폰을 갖고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화장품 그거 하는 공정이다 컨베이너 소리도 막 전화가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사물함에 놓고 작업장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막 수십 통이 와 있고 문자 메시지부터 막 이렇게 와 있는데 이제 갔죠. 아침에 이제 바로 달려갔더니 이제 그 눈초리 있잖아요. 며느리가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눈초리가 되게 매섭게 느껴졌는데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 1,000만 원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사실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죄송하긴 했는데 워낙 제가 목표하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그리고 1년 조금 못 돼서 이제 1,000만 원이 모아지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 경매학원에 전화했던 곳에서 기초반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공부를 하고 주중에는 일을 해서 모아가지고 그 주말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경매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딱 그거를 들고 법원을 갔죠. 법원을 갔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종잣돈에 맞추자니 너무 이게 가서 임장을 가보면 와 빚도 안 들어오는 지하에 다 쓰러져가는 빌라가 이런 과연 내가 이거를 받아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아 내가 이 전세를 받을 수 있고 이걸 팔 수 있을까? 와 이게 이론하고 실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이거 그만둬야 되나? 아 정말로 이거를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니야. 조금만 더 모아보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해서 그 또 1년이라는 그러니까 채 1년이 못 되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해서 거진 1,000만 원을 모았고요. 와. 거기다가 알파 그 아이들 보험 있는 약관 대출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 그때 신용이 조금 회복돼서 마이너스 통장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이제 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건 1,000만 원이 맞고요.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플러스를 해서 좀 더 좋은 물건을 한번 가보자 해서 했던 부분이 3,000만 원이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경매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진짜 수십 번 패찰. 그렇죠. 법원에 가서 갔다 오면 또 패찰. 정말로 제가
쉬어보진 않았어도 한 수십 번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폐차를 하고 어깨가 축 처져 들어오는데 남편이 네.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 경매보다는 공매를 해보는 게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 네. 공매는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남편과 공매는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할 수 있다고? 공매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저는 네. 공매는 세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일반인은 못하고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는 그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공매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경매 공부를 할 때도 네. 공매를 언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 공매가 어떤 건지도 몰랐고 신랑이 그 한마디에 그래? 그런 게 있어? 이제 그때부터 뭐 인터넷 블로그 뭐 네네. 카페부터 시작해서 혼자 독학으로 와. 예 정말로 열심히 네.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경매하고 공매의 차이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네? 그러면 이 부분만 해결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매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그 첫 공매 투자로 5,300만 원을 버신 건가요? 와,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빌라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빌라를 투자를 해서 네. 그 매매를 하고 하면 많이 남아봤자 뭐 100 남고 200 남고 많이 남으면 500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공매를 함으로써 이 공매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제가 공매를 그 독학으로 할 때 아쉬웠던 점이 네. 그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팔았다지만 있어요. 세후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가 벌었다는 건데 이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책을 봐도 세전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안에 취득세도 들어갔을 거고요. 그쵸. 용도비도 들어갔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 집이 만약에 내가 수리했었으면 수리비용도 그쵸. 들어갔어야 되죠. 복비도 줘야 네.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건 다 빼고 매매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아, 이거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궁금한데 물어볼 수도 없고.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 내가 만약에 책을 쓰게 되면 이 부분은 꼭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네네. 되겠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얼마에 받아서 얼마의 비용을 쓰고 그리고 나서 세후가 얼마, 양도소득세 그 비율 그것까지 금액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네네, 아시죠. 봤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네. 첫 현장 공매. 진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공매는 인터넷 입찰이 그쵸. 맞아요. 네. 근데 가끔 현장 공매가 떠요. 그럼 그 현장에서만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터넷은 네. 안 되고? 저도 이제 첫 공매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 그 네. 현장이라는 걸 보고 저도 사실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이게 될까? 그런 의심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온비도 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 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정말 꽂히는 물건이 있어. 네네네. 근데 이 물건이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감정가가 3억 5천이 넘는데 네네. 3차, 4차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위치도 좋고 네. 단지도 27단지라 대형 빌라 단지고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방향도 너무 좋았고요. 모든 여건이 이게 너무 좋은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종잣돌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제가 뭐 어디서 모아놨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렵게 모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익률 다 따져보고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나한테 수익이 얼마나 날까? 그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5차까지는 힘들고 그래 6차까지는 해볼 수 있겠어. 그게 이제 6차가 2억 900이었고요. 네네. 5차가 2억 3200이었거든요. 네. 2억 3200에 들어가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아슬아슬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5차에서 한 번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내 물건이 아니고 빨리 포기를 하자. 좋은 물건인데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래 5차에서 6차를 돼버리면 6차로 내게 될 수 있어. 네. 이러면서 그 밤을 지새웠는데 다음 날 아침에 딱 6차례 된 거예요. 네, 와. 네. 그래가지고 와 이거 너무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아서 네.
그 현장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걸 임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임장을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아침에 출발을 해서 갔는데, 그 갔더니 그 거기에 신혼 부부 같이 젊으신 예쁘고 네. 젊은 부부가 와 이게 뺑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도 분명히 이 물건을 보러 왔구나. 네. 네, 이게 이게 입찰가가 높겠다 순간은 생각은 했어요. 한참을 보더라고. 우리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둘러보려고 갔는데 그 앞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집기 내놓고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저 신혼부부도 이거 뭐 물어보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뭐 어떤 그 거기도 왔다 갔고 뭐 누가 와서 물어보는데 뭐 3층에 이거 뭐 경매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예. 몇 명 왔다 갔다니까 저희가 본긴 것만 해도 뭐 두 분 지금 간 부부 말고도 있었어요. 뭐 이래요. 그래서 아, 이거 입찰가가 꽤 높겠다. 이제 고민을 막 한 거야. 이제 그리고 네. 집에 와서 이제 밤새 이제 수익률표를 저는 네. 제게 뭐 책에서 보셨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표를 다 적어서 그걸 따져보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입찰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켜야 될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수익 밤새 따져가지고 다 짜가지고 한 명일 때는 얼마에 입찰을 하고 두 명일 때는 얼마에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명 이상일 때는 얼마에 입찰을 해서 내가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근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다 열람해 보셔야 돼요. 전입세대 열람, 누가 살고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도 보셔야 되고요.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라고 옛날 등기부등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열어보셔야 되고요. 근데 온비도에 들어가시면 감정평가사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다 확인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입찰 현장으로 저희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아침에 그 입찰 당일날 네. 근데 비가 약간 보슬보슬한 비가 내렸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쯤 그래서 마스크를 밖에 나갈 때 자꾸 까먹고 나가는 거예요. 네, 맞죠. 그래서 그 차를 딱 출발을 시켰는데 어머 마스크를 안 챙겼네. 안 되겠는 거 다시 돌아왔어. 네. 그래서 마스크를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갔더니 그 서초구였는데 서초구 일대가 코로나 한 명 발생했다고 그 주변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차량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는 빌딩 앞에 벌써 그 노란 그 선 그 띠 있잖아요. 네. 봉쇄를 하고 있는 못 들어가게끔. 와, 네. 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마스크를 그때는 만약에 없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에서 한 장에 10,000원, 20,000원을 할 때였고 그리고 옛날 약국에서 네. 그 주민번호, 뒷번호 이렇게 네, 그거 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마스크를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어디서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마스크를 안 챙겨갔으면 네. 그날 못 써. 아니 네. 현장에 입찰을 못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이제 내려와서 인수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담당자 내려고 왔어. 그래서 이제 출입 네. 내역서 다 쓰고요. 네. 그 사람 이제 인수하에 현장 공매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가 11시에 입찰이었으면 10시 45분쯤에 도착을 했어 저는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그 현장 안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쫙 좌석이 놓여져 있고 앞에 이렇게 입찰함이 딱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근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시간이 아직 15분이나 남았으니까 다들 조금 이따 들어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자리를 중간쯤 자리를 잡아서 앉았는데 이게 11시가 다 됐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했나?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도 네. 하고 이게 좀 단독 낙찰 예상도 되기도 하고 막 네. 좋았다 뭐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11시 딱 정각이 되니까 누가 후다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그렇지 이 물건에 나 혼자 할 리가 없어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입찰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또 다른 직원이 직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원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이 더 들어오니까 세 명인데 이제 혼자다 보니까 입찰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나 혼자였을 때 금액, 둘일 때 금액을 미리 준비를 해갔기 때문에 네네. 그냥 최저 입찰가 딱 해서 입찰함에 넣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개봉을 바로 하니까 이제 김 누구누구 씨 뭐 입사 딱 잘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기분이 좋은 건지 도대체 내가 권리 분석을 네. 잘못했나? 이럴 수가 없는데 네, 그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기분 좋은 거 반 뭐 좀 두려운 반 해가지고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낙찰을 이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건은 정말로 뭐냐면. 와 이게 신혼부부가 쓰던 집이었어요. 네, 명도를 네. 하러 갔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저희 3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네. 이사비 안 받고 저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어렵지 않게 명도 협의서를 쓰고 네. 3개월 뒤에 나가는 조건으로 그 대신 이제 봐줬죠. 그 월세.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월세 안 받고 어차피 이사 비용을 챙겨줄 생각이었는데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3개월 뒤에 가서 이제 대충 가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썼더라고요. 뭐 손볼 게 하나도 없었고 청소만 했어요. 와. 청소만 해서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는데 네. 다 공제하고 네. 말 그대로 뭐 취득세, 양도소득세, 네. 뭐 기타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복비, 복비도 줘야 되잖아요. 복비 뭐 이런 것도 비용 다 빼고 남아서 순수익 정말 네. 5,300 정도가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네. 빌라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용 그 낙찰을 받고 매매를 하면 뭐 얼마 남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만 하면 정말로 공매 한 건으로도 1년 5,300만 원이면 세후니까 웬만한 그냥 보통 뭐 직장인들 연봉 정도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1년에 정말 한두 건 정도 하면 연봉 네. 걸 수 있다고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거든요. 네.